응접실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집에 전화가 있는데 저녁에 대통령이 방문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일방적으로 통고를 해놓고 아버지가 암살 대상에 들어가 있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까 그 우리 관사에 경호실이 있었습니다. 실장이 경위고 그 당시 경감이 경찰서장 할 때입니다. 그리고 차석에 경사가 있었고 그 순경 둘. 그 경호실장은 권총으로 무장하고 아버지를 밀착 경호를 하고 나머지 경호팀은 경호실에서 카빙으로 무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경호팀이 바깥으로 쫓겨나. 그 연락이 오자마자 경무대 경호실에서 들어닥쳐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고 집 안팎으로 경호팀이 들러짜버려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 아무 말을 안 해도 압박을 느끼게 돼 있잖아요. 네네. 아버지가 급히 식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부터 이 박사가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부터 별도 부를 때까지 각자 방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방 안에 다 갇혔어요. 응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죠. 가고 나니까 이 박사가 대문 밖으로 배웅을 하고 들어올 때 저는 그때 아버지 표정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 평온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얼굴에 노기를 띄고 있었어요. 수행 비서 말에 의하면은 이 박사가 여러 차례 경무대로 불러서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굳이 찾아올 필요 없어요. 근데 찾아온 거는 이 박사가 간부 하나를 준비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감투를 넣고 머리에 어떤 감투가 맞냐 씌워줄게. 그 대신에 좀 풀어주자.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감투에 친일 청산 민족 정기 회복 작업에 감투를 넣고 훈장했다고 해서 상당히 그 화가 났던 거죠. 그거는 직접 내가 듣진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저변의 흐름으로 볼 때 수행 비서가 한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나타납니다. 2인 2대 반민특위 위원장이 깨끗하게 이 박사의 입에 맞게 다 풀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는요 독립운동가 천여 명을 고문치사한 악질 경찰이 있어요. 고등계 형사. 그 일제 그 고등계라고 그러면 아주 대단한 힘을 파워가 있었어요. 거기다 그 과장급, 고위층입니다. 이분들이 그 안에 다 끼어 있습니다. 다 풀어버렸어요. 이인한테 법무부 장관 감투를 씌워줬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비서가 한 말이 맞다고 저는 판단. 그때가 언제였어요? 1949년 5월 말입니다. 49년 5월 말. 네. 그래서 이 박사가 돌아갈 때
반민특위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반민특위 부셔야 되겠다. 계속 그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치안구 거기에 내려가요. 거기서 관할이 중부서니까 중부서 윤기병 친일 하던 경찰이 윤기병 서장한테 이걸 내립니다. 그 6월 6일 날 아침에 아버지하고 면담이 깨진 바로 직후입니다. 6월 1일 날 출근식에 바로 반민특위로 쳐들어가가지고 파괴해버린 거 아닙니까? 서류 탈취하고. 네. 그 많은 그저 그 산 민원들 이 증거들 다 뺏어가 버리고 서류 그리고 반민특위 직원 이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놈들이니까 야 맛 좀 봐라 서기관 조사관 직원들 잡아다가 저 2층 구석에 굴을 앉혀놓고 구타를 합니다. 아버지가 오후에 국회에 가서 진상 설명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그때 맞아서 치료받는 그 상황이 정신과병원입니다. 숫자대로 그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반민특위는 6월 6일로 헌법기관이 파괴되고 종을 구하게 됩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검찰총장 권성열이 쫓아왔잖아요. 급보를 받고. 검찰총장이 어땠습니까? 입초 순경한테 쫓겨나죠. 문턱도 밟지 못하고. 호진영 권총만 뺏기고. 말단 순경한테.